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분석팀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기업분석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내놓으시는 리포트들 가지고 산업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허혜민 연구원 모셨어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기업 리포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유한양행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유한양행이라고 하면 그 회사 이름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부별 뭐 비중이라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거나 매출 비중 뭐 이런 것들은 아마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업 개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한양행은 그 의약품 생산 판매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이고요. 매출이 한 1.5조 정도 나타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원 정도 이제 18년에 기록을 했고요. 네. 개발비를 좀 많이 써서 741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개 처방의약품 비중이 1조로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처방약의 ETC라고 해서 이쪽 이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처방약 이제 일반 의약품, 그다음에 원료 의약품, 그다음에 뭐 생활용품이나 동물 약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방 의약품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이 비형 간염 치료제 비리어드나 당뇨 치료제 트라젠타, 네. 고혈압 치료제 트윈스타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비중이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 그래서 뭐 3분의 2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비처방약, 뭐 일반 의약품, 생활용품 이런 것들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유한양행의 계략적인 매출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기존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매출이고 이익도 이익입니다만 지금도 봤듯이 연구개발 쪽으로 비용이 좀 많이 집행이 됐어요. 네, R&D 신약과 관련한 모멘텀을 앞으로 얼마나 반영해 갈 수 있을 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신약 파이프라인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레이저티닙이에요. 요거 며칠 전에 보니까 글로벌 임상 3상 돌입한다라는 뉴스도 있던데요.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알러지가 지난해를 거치면서 좀 생겼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요 레이저티닙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해요. 네. 삼상이라고 하면 일단은 작년 기억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레이저 티닙의 지금 최근 진행 사항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제 레이저 티닙 말씀을 드리면 이 아시다시피 18년 11월에 얀센의 1.4조 원의 기술 수출을 했고 이 약은 3세대 EGFR 이제 계열의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입니다. EGFR 계열이 뭐죠? 이게 이제 그 약자인데요. 이쪽 이제 암세포 겉면에서 빨리 자라나는 것들을 이제 막는 기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약은 단독과 병용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3상 들어갔던 거는 유한이 이제 단독으로 들어가는 임상이고요. 주도적으로 개발을 이제 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도적이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비용 측면에서 주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임상 설계나 협의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은 얀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얀센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 병용 임상 372 같은 경우는 1비상은 얀센이 주도해서 하고 있고 단독은 유한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는 이제 간략하게 뭐 1차 치료제 그러니까 1차 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단독이나 병용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용은 지금 1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얀센이 주도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됐던 건 3상에 대한 부분은 단독 이제 임상과 관련한 부분인 거죠. 네.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세히. 네, 그래서 단독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상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얼마 전에 글로벌 3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3상이 대략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나오고 허가 신청 시점이 21년 하반기로 생각이 되고요. 22년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출시도 가능을 합니다. 일단 국내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상반기에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이 또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허가 신청은
이 표에서 보시면 일단 표 먼저 말씀드리기 네네. 전에 이건 이제 화학 구조라고 해서 네, 타그리소랑 네. 아예 똑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그리소가 기존 요 폐암에 대한 치료제를 이야기하는 네, 건가요?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이고 네. 얘도 3세대 EGFR 이제 치료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먼저 출시가 되어 있는 약이고 3조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는데 레이저티닙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타그리소보다 좀 더 부작용을 개선시키는 약 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조건부 허가 신청은 기존의 그 치료법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치료제, 그러니까 타그리소 대비해서 의미 있는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 이상만 끝나고도 허가를 내주는 국내 조건부 허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허가가 되는지 말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약보다 더 개선된 효과를 나타내야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상이 끝났지만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6월달 아스코에서 데이터 발표가 나오고 네. 작년 아스코에서 데이터 발표한 거를 이제 참고 삼아 본다라고 하면 그때 유한양행이 1 이상 그러니까 120mg 용량에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12.3개월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타그리소랑 비교했을 때 타그리소가 1 이상 80mg 조금 더 적은 용량에 해서 그 무진행 생존 기간이 8.6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 좀 더 높은 용량에서 더 오래 생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차 치료제 타그리소가 이제 10.1개월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런 걸 이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240mg으로 조금 더 이제 고용량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난번 이제 320mg 최고 용량에서는 그 DLT라고 해서 용량 제한 독성, 그러니까 올렸는데 독성이 나오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안정성 우려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삼상 실패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삼상에 대해서 약간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었던 네. 것들인데 이벤트들이 쭉 있는 건가요? 네. 삼상했던 회사들이 좀 실패를 많이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고 이 한올바이오파마도 얼마 전에 이제 탑라인은 좀 기대치 이하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뤄봤을 때 유한이 삼상을 이제 단독으로 갔을 때 네. 많이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회사들하고 좀 달랐던 거는 네. 이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삼상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다르고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얀센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이제 노하우나 삼상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글로벌 신약 개발에 좀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 가능한 게 기존 약품 대비해서 효능이 월등하게 좋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독성이 발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탑라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나왔던 발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약효가 더 좋고 독성도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상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감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독 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건 이제 유한양행이 비용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임상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임상과 관련한 뭐 설계라든지 이제 노하우는 얀센 쪽 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실패 사례들과 비교해서는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아주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단독은 단독이고 병용은 이제 다른 약물이랑 같이 이거를 쓴다라는 건가요? 이건 아까 일비상까지 네. 했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네, 되고 네. 있는 건가요? 사실 시장에서는 병용을 더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레이저티닙하고 얀센의 372라고 해서 네. EGFR하고 CMET이라고 해서 또 그 폐암에서 자주 내성이 발생하는 네. 것들을 이제 이중항체로 개발하고 있는 약인데요. 요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 아스코에서 갔다 와서 네. 찍은 건데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이 372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물론 이제 데이터 부분 반응이 한 30% 정도가 나왔었었는데요. 이 30%는
지금 EGFR하고 CMET을 따로따로 병용하고 임상하는 회사들의 반응률을 보시면 33%에서 한 25%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372 단독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발표했었을 때도 병용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한다라고 아, 언급을 했었는데 단독보다는 병용에서 네. 네. 이 그 얀센의 PPT 그 이제 기대하는 신약들 중에서 병용하는 거를 이제 자료를 올렸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전임상에서 레이저티닉과 그 372를 병용했었을 때 이 밑으로 이제 가는 것 그 빨간 선이 네. 병용 데이터인데요. 암이 다 사라지는 이제 놀라운 결과 이게 완전 관회라고 하는 그건가요? G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사람에서 그렇게 될지는 아, G에서 네 이번에 이제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번 이제 3월 달에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일비상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갖는 의미는 사실 얀센이 이번 이제 병용 데이터가 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얀센 입장에서는 372도 드랍해야 되고 레이저티닉도 드랍해야 되기 때문에 얀센 입장에서 이 병용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두 개 다 살릴 수 있거나 네. 두 개 다 이제 죽을 수 있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용량에서 용량 제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3등급 이상의 반응도 좀 적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병용에 대한 거는 시너지도 잘 날 수 있지만 그 독성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걱정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데이터가 언제쯤 확인 가능하죠? 이게 이제 3월에 끝나서 정도. 상반기 중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에? 네. 알겠습니다. 그 레저티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사실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진행 상황을 좀 볼까요? 네, 네시도 라이센스 아웃한 것 중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지금 길리어드가 작년에 두 가지 파이프라인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네시 치료제를 실패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네시 파이프라인 이제 두 개 정도가 네시가 뭐죠?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해서 예, 술을 마시지 않아도 네. 그 간에 지방이 쌓이는 요건데 이제 이게 시그널이 잘 없기 때문에 치료약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당뇨 치료제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언맷 니즈가 좀 높아서 이거에 대한 이제 라이센스인을 빅파마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거가 이제 굉장히 임상이 어렵습니다. 간을 찔러서 바이옵시라고 해서 이제 그 세포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임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작년에 이제 길리어드가 세 번 정도 실패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은 파이프라인이 이제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유한양행한테 그 리서치 단계에서 한 8,8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리어드가 기대하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네. 지금 오히려 실패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남은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요거에 대한 거는 사실 아직 그 임상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리서치 단계고 베링거 인겔하임하고도 네시 치료제로 이제 임상 그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요게 네. 독성 시험이 올해 1분기 때 완료가 되면 천만 불 정도 마일스톤이 또 유입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실적으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고 그 이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BMS가 유사한 타겟으로 2비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데이터가 상반기 때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베링거 인겔하임한테 넘긴 것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것들을 보시면 사실 유한이 그 탑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1, 2 정도 해서 큰 금액으로 내시 치료제를 기술수출을 한 두 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유한이 내시 쪽에서는 꽤 잘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시 요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관련한 치료제 이것도 임상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내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 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일스톤 유입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레이저티닙 그리고 내시 치료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요 파이프라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게 될 텐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은 네. 매출 한 3,900억 원, 영업이 9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컨센서스 대비에는 소폭 하회하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네. 유한양행이 이제 더 이상 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반영되진 않고 R&D 쪽으로 많이 반영되기 네. 때문에 실적에 대한 큰 우려는 아직은 없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원료 쪽이 조금 덜 나가면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신 이제 얀센, 길리어드, 베링거 인게라임한테 기술 수출했던 것들의 계약금이 분할 인식이 한 150억 원 정도 네네. 유입이 추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만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2020년도에도 기술료가 한 6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오리진 쪽이 항상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분리되면서 작년에는 한 150억 원 정도 썼던 비용들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전년 대비 5%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한 552억 원 정도 전년 대비 한 300% 성장이 되는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부분의 주가가 크게 연동하지는 사실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올해는 그래도 실적도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관점에서도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실적보다 이제 R&D라고 말씀을 네. 드려서 올해 R&D 관찰하실 게 굉장히 많은데요. 레이저 TNEB이 단독 이상 데이터가 그 조건부가 받을 수 있는지 고요부가 아스코에서 발표가 예상이 되고 그게 6월이라고 하셨죠? 네. 네네네. 그리고 병용 데이터도 1비 상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시 치료제에 대해서 일상 그 진입하는 거, 독성 시험 완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임상 진입도 이제 3분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나 네. 레이저 티징이나 이제 올해는 확인하실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우스에서는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는 29만 원으로 29만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 유한양행 타이 프라이스 현재 22만 5천 원인데요. 29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히 또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이니만큼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의미 있는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더 리포트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허혜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